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3개월 만에 비행을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비행을 못했어요. 3월 달까지 비행을 하고 오늘 단추를 처음 잘 봐야 돼. 비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몇 달 만에 글라이더 처음 펴보는 거라 이거. 부메랑 텐도 몇 개월 만에 무봉도에서 마지막 처음으로 한번 탈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나갈게요. 엔듀어 3는 많이 타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은 굉장히 더웠어요. 더우고 논에는 벌써 모두 다 심어놓고 이제 장거리 가기가 좀 힘들죠. 착륙하기가 논에 다 물이 돼 있기 때문에 착륙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XC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날씨가 더워지면은 고도가 높이 안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더라도 오후 늦게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구름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후 늦게 구름이 높아지면은 멀리 못 가죠. 하여튼 3개월 만에 비행을 하는데 비행은 감각적인 스포츠라 이게 한두 달 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초반에 몸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저는 지금 이륙하자마자 오른쪽 능선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능선이 상대적으로 왼쪽 능선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은 능선 위로 올라타는 게 최급선무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리치를 타다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보다 늦게 이륙하신 분들은 고도가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도가 조금 잘 올라가는 곳은 왼쪽 사이트 쪽이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은 시간이 늦을수록 날이 좋아졌어요. 저는 12시 전에 이륙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늦게 이륙하신 분들은 고도가 높아요. 뭐 이륙장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저보다 높은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왼쪽 능선에서 서클링을 하고 리치를 타고 있는 익균형님 그리고 헌영형님 이렇게 보니까 저쪽이 상승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이트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많이 까졌는데 상승이 약할 때는 리치를 타면서 상승이 되는 부분을 약하게 유지되는 부분이나 약한 상승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은 야금야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리오 소리를 확인하면서 탐색을 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상승이 센 지점에서 또 가장 상승이 센 지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리치를 타면서 고도 치마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금씩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 열도 같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거를 확 낚아채서 순식간에 산 정상과 구름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이 잘 안 되고 내가 고도가 낮을 때는 이상하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찾게 됩니다. 내가 몸무게가 무거워서 상승이 안 되나? 날개가 오래돼서 상승이 안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정상적인 무게 범위에서 비행하고 뭐 10년 이상 된 글라이더 아닌 이상은 좀 뭐 바로 산 글라이더, 새 글라이더가 조금은 유리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 풀릴 때까지 상승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을 하다 보면 몸도 다 풀리고 감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 분께서는 날은 좋은데 진짜 날 좋은데 뭐 그냥 숨도 못 쉬고 착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요.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해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리치를 좌우로 쭉쭉 길게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도 다 까먹고 여기 보령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고압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도가 까지면 일단 고압선을 넘어요. 넘으면 고도도 낮게 되고 열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착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 강할 때는 이륙하자마자 아마 산 위로 빵빵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상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씩 고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어느 한순간 상승풍이 올라올 때 산 정상은 아니지만 쇼턴으로 짧게 회전해서 서클링을 하면서 순식간에 산 정상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잠깐 오른쪽 팁이 들어왔어요. 스테빌라이저로 한번 튕겨서 들어온 팁을 빼냈어요. 레전드 형님은 오른쪽으로 가서 제가 아까 오른쪽 능선으로 가서 다시 이륙장 쪽 왼쪽으로 지금 저는 이동해서 여기서 조금씩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은 고도를 다 까먹고 벌판 쪽으로 나가서 지금 바닥에서 고생을 개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바닥에서 고도를 많이 까먹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거는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열이 생길 만한 곳을
유추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막 기회가 몇 번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막 생각하고 찔러봐서 열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약한 열이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보도를 올린 다음에 그래서 산으로 산 능선으로 다시 붙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는 최 작가님이 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리치를 타고 있어요. 오늘 최 작가님은 엄청난 서클링 스킬을 보여줬어요. 리치 탈 때는 이렇게 잠깐 저하고 이렇게 마주친 게 짧게 이렇게 비행한 게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착륙장으로 가서 아주 낮은 고도에서 열을 하나 잡아 가지고 드리프트 시키면서 저 벌판에서 고속도로 넘어서 구름까지 올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착륙장으로 와서 또 착륙 고도에서 또 열을 잡아서 또 이륙장까지 올라와서 구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약 1시간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 최 작가님이 최장 비행 기록이에요. 그렇게 오래 비행을 하시지도 않고 자주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공부와 연구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에어타임과 얼마 안 되는 비행 횟수 그걸 갖고도 이렇게 일취월창 빨리 이 비행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비행을 자주 못하거나 에어타임이 짧을 경우에는 그나마 비행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비행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비행하는 동영상이지만 내가 직접 조정한다 생각하고 그 동영상 속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 비행하는 파일럿이 돼서 같이 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비행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비행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서 비행 실력이 빨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주 비행을 해서 몸의 감각을 완전히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 뭐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뭐 여러 이유로 비행에 이렇게 올인할 수는 없죠.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이렇게 잠깐 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기상 공부와 바람, 열이 어떻게 생기나, 그리고 구름이 왜 생기나, 그리고 열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계기, 계기에서 뭐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자기가 비행할 때 주로 보는 것 두세 가지만 확실하게 숙지해 놓고 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말하는 순간 능선 위로 올라왔어요.
요때가 12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12시 전에 이륙을 했으니까 지금 이륙장 위에는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상은 이륙장 능선을 중심으로 동편에서는 동풍이 불고 서편에서는 서풍이 부릅니다. 그래서 고도를 조금 올려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구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벌판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구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령으로 이동하면서 안개가 많이 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개가 오전에 많이 껴 있으면은 요런 날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비행하기에 좋아집니다. 안개가 바닥에서 깔려 있다가 이제 해가 비침으로 해서 점점 이제 안개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고도 구름도 한 700m 정도 지금 벌써 구름 밑이에요. 뿌옇게 보이죠? 이렇게 구름이 낮아져요. 그러나 이제 1시간 후에는 구름이 더 높아집니다. 2시간 후에는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한 서너시 정도 되면은 아마 1000m 이상 구름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요거 산 능선에서 몇 바퀴 감으니까 구름이에요. 자, 또 한 바퀴 더 돌리니까 구름 속입니다. 지금 앞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는 구름을 뚫고 올라갈 거 아니면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저는 일단 오늘 구름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일단 해수욕장을 찍어놨어요. 뭘 왜 찍어놨냐면은 구름에서 탈출할 때 엑시트랙이나 GPS 그 방향을 보고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계기를 이용해서 벌판 쪽으로 나가면서 구름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구름을 거치죠. 구름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밑에는 도로가 보이고 아름답죠. 이런 구름 사이로 비행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고 아무나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나 선수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비행을 하지만 이런 특정한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비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비행하고 고도 이렇게 몇 올라갔냐 구름은 어떻고 바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게 됩니다. 비행
후기 이런 거 뒷담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옆 테이블이나 뭐 다른 비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인가? 뭐 경비행기를 조종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도 가끔 받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천으로 된 무동력 날개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제가 닉네임이 원더맨임이지만 하늘을 나는 난자라는 뜻이죠.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더맨입니다. 누구나 다 하늘을 날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로켓을 타지 않고도 미사일을 타지 않고도 그 다음에 슈퍼맨 망토가 없어도 우리는 천쪼가리 날개 하나만 가지고 비행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하는 사람은 각자 한두 대씩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동력 비행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나의 여건과 그리고 이 시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구름 속에 들어가서 또 GPS를 보고 벌파 쪽으로 구름을 탈출하고 다시 산에 붙어서 또 상승이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고도를 올리고 그러면은 또 구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또 GPS를 보고 또 구름을 탈출할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름이 고도가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같은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비행을 못해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너무 일찍 이륙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버티면 고도가 한 500m 정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최고 고도가. 그러면은 어디라도 가겠죠. 하지만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같은 장소에서 비행하기에는 너무 숨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름을 헤딩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답답함을 느끼면 어디론가 갈 겁니다. 오늘은 뭐 우리 팀 XC에서 어디를 가자 뭐 타스크를 짜고 특별하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을 맞춰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수욕장이 우리는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구름에 들어갔을 때 GPS를 보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구름에서 잃을 가능성이 없고 항상 구름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 놓고 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아마 잘 안 보이는데 저 벌판 어디 쪽에서 우리 최 작가님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서클링을 해서 계속 야금야금 구름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지금 될 겁니다. 아마 바닥에서 저는 착륙하는 줄 알았어요. 착륙하는 줄 알고 착륙하려고 고도를 깎는 줄 알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돌더라고요. 서클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아주 물고 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저와 같은 고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벌판 쪽에서 그리고 지금 밑에는 우리 헌영이 형님이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떠 있는 거는 우리 XC팀만 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이 이륙을 많이 안 했고 우리 팀만 비행을 하고 있어요. 최 작가님은 벌판에서 지금 저하고 리치를 타고 있는 분은 우리 헌영이 형님이고 저하고 교차로 사이트에서 이륙장까지 여기가 오늘은 상승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머리 위에는 구름이 있죠. 저 구름 속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뭐 타스크를 하여튼 뭐 짜지 않고 XC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름 동안에 지금 여름이 조금 빨리 왔어요. 저는 3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올해의 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바로 왔어요. 기상이 옛날부터 조금씩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잘 못 느끼는데 비행을 하게 되면은 기상의 변화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느끼게 됩니다. 계절에 따른 기본 평균적인 고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의 영향에 받아서 장마라든가 또 우리 그 농사 짓는 것도 비행하고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쌀 농사를
주 농작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도시 아니면 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 산, 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논에 물을 대게 되면은 아무래도 착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행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맘 놓고 못 찔러보고 고도가 낮을 때는 안전한 착륙 장소를 일단 찾고 고도가 더 낮아지면 안전을 위해서 바로 내리게 됩니다. 내리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도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고 고도도 많이 안 올라가고 일단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여름 비행은. 그러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비행을 하게 되면은 시원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비행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시원해요. 그 대신 이제 착륙하는 순간 몸에 있는 땅구녕은 다 열리면서 온몸에 샤워하듯이 땀이 쏟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땀 지옥에 빠지는 거죠. 글라이더 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빨리 가을이 와서 벼가 노랗게 익고 그때쯤 되면은 착륙할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벼 비는 논이 다 착륙장이고 그렇습니다. 글라이더가 논길에 내린다고 해도 물에 젖을 일도 없고 그때부터 과감하게 XC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을을 오기를 기다리면 그만큼 또 나이 하나 더 먹는 거니까 여름에 장마 기간 사이사이 틈새 비행을 또 어떻게 재밌게 할까 뭐 구상도 좀 하고 여름에는 정밀 착륙 연습하면 돼요. 이 착륙 연습하고 재밌습니다. 자, 얘기하는 동안에 레전드 형님이 저 오른쪽 능선에서 벌판으로 나가서 착륙 모드에서 기사 회생을 해서 산 능선으로 붙여가지고 지금은 저와 같이 서클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는 구름에 들어갈 것 같은 바로 위에 구름이 있어요. 레전드 형님이 보이고 제 글라이더도 마찬가지지만 레전드 형님의 엔조3는 저하고 디자인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을 하면서 보면은 스텔스기 같아요. 저 색깔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하늘인지 하늘과 땅과 산 그런 색깔과 묻혀요. 묻혀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빨간 부메랑을 타고 있어요. 빨간색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서클링을 하는데 얼핏 보면은 안 보이죠. 자세히 봐야 또 보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그러나 저게 조금 멀어지게 되면
진짜 잘 안 보여요. 자, 어느덧 또 구름 베이스까지 왔어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죠. 아, 지금 구름 초입입니다. 밑에는 레전드 형님이 계속 돌고 계시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구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고도를 조금씩 더 올리고 있어요. 구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구름은 700 정도 였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800까지 구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전에 동풍이 잠깐 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풍입니다. 바닷가에 해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풍이 오늘은 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만 붙어 있으면은 계속 동동동동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 그 정도로 유지될 것 같아요. 늦으면 시간이 늦을수록 고도도 높아지고 아주 시원하게 리치나 이런 비행을 많은 동호인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팀은 12시 전에 이륙했기 때문에 보통 뭐 1시나 2시 한번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면은 다 착륙을 합니다. 뭐 오늘은 뭐 어디 가자거나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서클링 연습하고 간만에 저는 3개월 만에 몸 좀 풀었습니다. 자, 구름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정풍이기 때문에 고도가 많이 까져요. 그럼 다시 지금처럼 산에 붙입니다. 산에 붙여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열을 하나 잡아서 고도를 올리면 또 구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까 GPS 보령 해수욕장 맞춰 놨죠. 그거 보고 또 정풍을 맞으면서 구름을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 비행 패턴이 오늘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고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요런 날은 지금은 뭐 비행을 구름에 담갔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올리고 또 빠져나오고 계속 이런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도도 높아지고 날이 좋아서 지금 북서풍이 부는데 아마 남쪽으로 XC를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리치 타고 산을 타면서 열 잡고 가다가 또 열 잡고 그러면은 아마 군산 하구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목표를 갖지 않고 그냥 몸 푸는 비행을 했습니다. 자, 앞에 누군가요? 레전드 형님이네요. 레전드 형님도 아마 구름에 들어갔다가 저하고 똑같이 바닷가를 맞춰 놓고 거기를 보고 구름을 탈출하고 그리고 다시 이륙장 쪽으로 붙여서 고도를 올리고 거의 같은 오늘 기상에 맞는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약속된 거나 이제 비행하는 게 뭐 비슷해져요. 비행을 오래 같이 하다 보면은 뭐 말을 안 해도 저는 오늘 무전기를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석 달 만에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날 꼼꼼하게 다 챙겨놨는데 무전기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전기를 미리 딱 챙겨놓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기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날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이륙장 위에 헌영이 형님이 계시고 이륙장에 아직 지금 이륙하는 사람은 없고요. 사람들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 이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지금 40분이 넘게 계속 단순하고 같은 패턴으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루하게 비행을 하지만 이런 비행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리치를 탄다고 다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날이라도 리치를 왔다 갔다 타면서 어떤 사람은 고도를 다 까먹고 착륙장에 들어가서 내리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륙장 위에 동동동 떠 있죠.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나 초중급자들은 요런 거를 그냥 날 좋네 하고 이렇게 이륙장 위에 글라이더들이 동동 떠 있으니까 오늘 날 좋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날 좋아도 내가 비행을 못하게 되면 착륙장에 내려야 됩니다. 착륙장에 내려서 그냥 날씨는 좋은데 하면서 남들 비행하는 거 구경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동네 비행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그리고 기상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버티는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비행 패턴을 지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풍이 약하고 리치 바람이 세게 확확 불어주면은 이륙장 위로 쉽게 올라가겠는데
애매하고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능선의 높이를 보고 저는 오늘 오른쪽 능선이 낮기 때문에 빨리 올라탈 욕심으로 오른쪽 능선을 선택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헌영이 형님이나 우리 그다음에 익균이 형님 이런 분들은 높은 이륙장 왼쪽 능선 사이트 위에 구름을 보고 왼쪽으로 가서 쉽게 그대로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그쪽이 상승이 좋을 때는 그쪽을 탁월한 선택이죠. 쉽게 이륙장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오른쪽 능선을 선택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겨우 살아났습니다. 말 그대로 레전드 형님 같은 경우는 기사회생입니다. 저 아파트 벌판까지 나가서 겨우 하나 잡아가지고 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고도로 올린 다음에 다시 능선으로 붙어서 저하고 또 비행을 또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올려서 구름이 낮으니까 구름에 헤딩하고 구름 속에 들어갑니다. 구름 속에 고도가 구름이 낮기 때문에 구름에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령 해수욕장을 맞춰 놨어요. 구름에 들어가면 보령 해수욕장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구름은 뒤로 이동을 하고 글라이더는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름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도 까지고 그러면 다시 이륙장으로 붙어서 다시 상승 요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버티는 거는 어떻게 버티냐, 이륙장 위로 못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왼쪽 능선에서 우리 그 최 작가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형님들하고 리치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리치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리오 소리가 상승이 울릴 때 하강 지역을 될 수 있으면 비행을 안 합니다. 상승 구간이 짧으면 짧게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상승 구간이 길면은 길게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턴하고 또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또 턴하고 요런 식으로 상승이 안 되면 유지라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버티면은 열바람이 불어오거나 다른 데는 하강 되는 곳이죠. 여기는 유지 내지는 상승이 되는 곳입니다. 열이 올라오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버티는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방에 잡아서 숙련된 비행자라면 사면에 있어도 쇼턴으로 한 방에 서클링을 해서 순식간에 구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면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부담스러울 경우는 서클링을 안 해도 됩니다. 짧은 팔자 비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클링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풍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준다면 호버링 같은 것도 약간 팔자 비행으로 호버링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을 정도로 고도를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편한 쪽으로 상승이 잘 되는 쪽으로 서클링을 해서 고도를 획득합니다.
사람들하고 동호인들이 여럿이 비행할 때는 우에서 회전하는 방향에 반드시 아랫사람이 맞춰서 회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 위험도 없고 비행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좌턴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우턴을 계속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비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초보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오늘의 비행은 비행 패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구간에서 짧은 리치 팔자 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열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쇼턴으로 서클링을 해서 구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타스크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구름을 탈출합니다. 그러면서 고도가 까지면 다시 사면에 붙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고도를 획득한 다음에 다시 구름을 탈출합니다. 지금 뭐 동네 비행이라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동네 비행을 하던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목적과 방법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떠 있는 데 가서 같이 떠 있고 또 저쪽으로 가서 같이 떠 있고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비행 횟수만큼 그냥 그렇게 비행을 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 놓고 반복적으로 숙달 연습을 하게 되면 매일 비행을 안 해도, 가끔 비행을 하더라도 비행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비행을 그걸 보면은 우리 최 작가님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직장 생활도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고 비행도 자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 들어와서 비행을 처음부터 배웠어요. 오늘 최 작가님 비행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와 같이 처음에는 비행을 했지만 독자적으로 벌판에 가서 벌판 열을 잡아서 구름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벌판에서 우리는 쉽게 산 리치에서 고도를 잡고 구름에 헤딩해서 탈출하고 반복해서 이런 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작가님께서 벌판에서 그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리프트 되면서 끝까지 잡고 고도를 올려서 다시 착륙장 쪽으로 옵니다. 고도가 다 까지면은 또 열이 있을 곳을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하나 딱 잡으면 또 그걸 잡고 끝까지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서 산으로 붙어서 다시 고도를 올리고 벌판으로 나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걸 볼 때 완전히 서클링은 마스터 하셨구나. 글라이더를 제때 업그레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비행 실력이 일취월장이에요. 이제 XC도 하십니다. 만약에 왕크 글라이더를 아직까지 탔다면은 XC 할 엄두를
못 내겠죠. 워낙 LD가 안 나오니까. 자, 지금 또 구름까지 올라왔어요. 자, 오늘은 오,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때 구름을 뚫고 올라갈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순식간에 바닷가 쪽으로 정풍 맞춰놓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열리죠. 자, 빠져나왔어요. 제가 지금 맥주를 마시다가 책상에 맥주를 쏟았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컴퓨터 앞에다 맥주가 아주 범벅이 됐습니다. 휴지 갖고 와서 빨리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패드가 아주 크고 삐뚤한 거를 쓰고 있어요. 책상, 한 책상을 가로질 만큼 카펫 같은 마우스패드를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맥주를 흘렸기 때문에 다 스며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지루하죠. 한 시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는. 자, 지금은 지루하기 때문에 정풍을 향해서 계속 갈 겁니다. 가다가 열이 있으면 땡큐고. 근데 일단은 저 앞에 낮은 산 능선을 보고 갑니다. 지금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쪽 산 능선에서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사이에 마을이 있어요. 저 고속도로도 있고, 그쪽에서 대표진 열이 낮은 산을 맞고 굴절돼서 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일단 구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열이 있다는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바람 방향으로 봐서는 열이 올라올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고도가 너무 낮아요. 이게 가을이면은 끝까지 가서 저 낮은 능선에서 저 끝까지 디디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착륙장이 많아요. 전부 다 논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는 고도가 낮더라도 끝까지 밀어서 열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고 논에는 이미 모내기가 다 되어 있고 내릴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낮으면은
끝까지 밀지를 못해요. 일단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밀어볼 거예요. 글라이더는 직진을 하지만 눈은 경계는 착륙장을 일단 착륙할 만한 곳을 항상 여러 군데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릴 때는 저기, 저기서 저까지 가서 내릴 때는 여기,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제1착륙, 그 다음에 저쪽 가서는 제2착륙,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아, 저기서 열이 올라올 것 같은데 하고 거기까지 가다보면 고도가 너무 낮아져요. 그럼 그 주에 착륙할 만한 것이 있나, 그것까지 해서 착륙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까 봐둔 그나마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착륙하는 게 최상입니다. 저는 이 도로를 일단 넘어가 볼 거예요. 넘어가서 저 산 능선까지 한번 붙여 볼 거고요. 계속 붙이게 되면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마을이고 논이고 전봇대도 빽빽히 있고 집도 빽빽히 있고 뭐 좌우로 내릴 곳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저기 아파트를 짓다 마른 공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 고도는 안 되고 이제 고속도로를 넘었어요. 요 봉우리에서 뭐가 하나 딱 터져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은 구름은 없고 그래도 희망은 갖고 일단 가봅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게 되면은 뭐가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바람 저기 부는 방향상 여기 어딘가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일단 산 정상을 밟았어요. 밟아가지고 제가 1차로 생각했던 곳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바로 회전합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요. 낮은 고도고 뭐 일단 턴할 때 라이저 컨트롤, 오른쪽 라이저를 당기게 되면 방향이 회전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쓰는 것보다 고도 손실을 줄이고 회전을 할 수 있는 저기 방법이에요. 자, 일단 요 작은 산을 넘어서 요 앞에 도로하고 개굴 개천이 있어요. 논 쫙 있고 그래서 녹로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컨트롤 하면서 가면은 그냥 여기 내려야 돼요.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이렇게 라이저 컨트롤만 해서 가게 되면은 최대한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산은 넘었고 이제 논입니다. 논에 모내기는 다 돼 있고 물도 다 차 있고. 자, 이제 내릴 곳은 요 논 사이에 농로가 그나마 가장 넓어요. 차가 안 다니는 농로 왼쪽에 공사 중인 농로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내릴 겁니다. 아, 그리고 착륙장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진도 같이 촬영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두어 분 계신데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 착륙장이나 이륙장에서 뵙게 되면은 서로 인사하고 제가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아는 채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풍으로 받으면서 농로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착륙했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비행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